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진상의 힘을 빌려서 위류예를 처단했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드디어 1895년 6월이 되었었는데요. 이 해는 또한 짱조린이 20살이 되었던 해라고 합니다. 그는 모친과 누나 그리고 매부인 왕다파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 밖에서는 웬 여자와 애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막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남성이 비켜! 라는 고함 소리까지 울려 퍼졌고요. 하여 짱조린은 이 먹던 밥그릇을 놓고는 어머니 저 잠깐 뭔 일인지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짱조린이 모친 야야 그 남의 일들에 좀 작작 참견해라 야 어떻게 된 게 이 세상에 무슨 일이나 다 네 놈이 있냐 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게 바로 짱조린이죠. 하지만 짱조린은 모친이 말을 뒤로 한 채로 무작정 나가는데요. 이어 밖에서 이 뒷짐을 척 쥐고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 와짝지껄 거리는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그 잠깐만 잠깐만 좀 비켜봐요. 대체 무슨 일인데? 에?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짱조리는 이 구경꾼들 속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는 또 그가 좋아하는 그 간섭질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한가운데는 성씨가 뚱가인 이웃이 앉아있는 거였답니다. 또한 이 뚱가인 몸에는 밧줄로 그냥 꽁꽁 묶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딱 봐도 이거는 이 범죄자들을 잡아서 끌어갈 때 하는 짓인데요. 어이 어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야? 이 뚱가는 내가 알기로 마음씨도 착하고 뭔 사고를 친 놈이 아니거든? 근데 왜서 잡아가는 건데? 짱조린을 보자 뚱가와 그의 가족들은 짱조린이 바지가랑이를 막 잡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였답니다. 네, 이 뚱가를 잡아가려는 사람은 관아의 한 포졸이었었는데 이 짱조린과는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어어, 짱조린이구나. 나 또 누가 감히 이렇게 큰소리 치는가 했지. 사실 이 뚱가는 죄가 없다. 뭐? 그러다 짱조리는 더더욱 납득이 안 돼 하는데요. 아니 죄도 없는 뚱가를 왜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으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겨요? 왜? 어제 마신 술이 다 알겠어? 그러자 관아의 포졸은 난처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말도 말라야 청나라와 일본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잖니. 그 선진적인 무기로 무장한 일본 놈들이랑 이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뭘 내세워야겠니? 응? 그게 이내 전술밖에 더 있겠냐? 하여 군사들 대가리 숫자를 겁나 늘려서 이 쪽수로 일본 놈들을 확 밀어보겠다는 거지. 저 위쪽에서 이미 명령이 떨어졌다. 한 가족에 남자 3명이면 2명을 끌고 가고 남자 2명이면 1명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다. 그래도 인원수를 못 맞추면 온 집안에 남자가 1명이라도 무조건 잡아 끌어와서 인원수를 맞추라는 게다. 그러자 짱조리는 그래도 그렇지 저 뚱가를 잡아가게 되면 저 온 가족은 뭘 먹고 사오냐? 그거 정말 너무하시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포졸놈은 어이가 없어서 짱조리는 조용히 불러서 요 속삭이는데요. 야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많아도 니는 좀 조용해라. 내가 왜서 온 가족의 남자 하나뿐인 저 뚱가를 데려가겠니? 어? 그거는 바로 네 놈을 대신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니겠니? 네 놈 집에 남자가 3명이나 되는데 왜 너네 집은 조용할까? 바로 이 형님이 네 멘트를 보고서 뒤에서 봐주는 게지. 그래도 인원수는 맞춰야 되는데 어떡하니? 대신 뚱가를 잡아가야지. 이 형이 너를 생각해서 이래저래 고생이 많다야 라고 하는데요. 뭐요? 하지만 이 고마워할 줄 알았던 짱조리는 성질을 발끈 냈다고 합니다. 그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뚱가를 풀어줘. 내가 대신 갈게. 나지고 군대를 가는 게 뭔 큰 대수요. 싸네 대장부로 태어나서 권한 땅토 워부 당빙 쇠 당빙이라고 이 나라가 위태로워졌는데 내가 총대를 안 메고 누가 메겠소. 뚱가를 풀어주고 대신 내가 갈게 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 들은 포졸은 깜짝 놀라면서 또 조용히 얘기하는데요. 아우야 너 생각 잘해라. 그 일본 놈들이랑 싸우는 게 뭐 장난인가 하니? 그놈들 그 겁나 무서운 독종들이란다. 다들 그냥 일당백으로 싸우는 귀신들이 모여있다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된대. 그러자 짱조리는 일본 놈들은 뭐 대가리가 몇 개씩은 달려있다대. 어차피 다 같은 인간인데 뭐가 두려운데. 내 원래 놈들을 손 좀 봐주라 했는데 그거 잘 됐네 뭐. 내가 대신 가겠소.
짱조리는 그렇게 이 군대에서 자원해서 입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참가한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가보 중일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짱조리는 일개 그냥 제일 밑바닥에서 놀아대는 말단 병사였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짱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청나라는 인해 전술을 쓰려고 하니 수많은 신병들을 그냥 막 잡아왔었죠. 하여서 그 모든 신입 병사들은 모두 다 훈련을 잘 시킬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금방 닥쳐오는데 언제 시간이 있어서 일일이 다 배워주겠나요? 하여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수만 명의 신입 군사들 중에서 군사적 소질이 가장 탁월한 놈들을 이 뽑아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랍니다. 이 신입 군사들을 다 쭉 늘여놓고는 사격 시험을 보는데요. 짱조리는 이번 시험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이 보통 군사들 중에서도 상등병으로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짱조리는 사격 쪽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건 지옥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받아온 지옥 훈련에 관하여 간략하게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 필요한 사격에서 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랍니다. 이 소총을 잡고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여유롭게 안정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였다는데요. 짱조리는 이거 훈련하느라고 이 소총만큼만 나무 막대기에다 큰 돌멩이를 매달고 사격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리고는 1시간, 2시간씩 그 자세로 꼼짝달싹 못하게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발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만약 평평한 지역에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자신을 은폐할 수 있는 구덩이가 필요하겠죠. 구덩이 없이 이 멀뚱멀뚱 서서 총질하게 되면 놈들이 제일 타깃으로 될 테니 말입니다. 하여 이 멀쩡한 땅바닥에다가 자기 몸통 전체를 은폐할 수 있는 이 큰 구덩이를 10분 안에 다 파야 했답니다. 그걸 연습하는 날이면 이 두 팔뚝이 퉁퉁 부어서 대퇴보다도 더더욱 크게 부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이 수저를 들 힘도 없었지만 계속하여 훈련을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하여 수많은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가하는 것보다도 이 특훈을 받는 게 더더욱 싫다고 한답니다. 이러한 특수전사들은 훈련을 받아서 된 거라기보다도 이 억지로 미쳐버릴 지경에까지 몰아붙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지옥 훈련 끝에 이 짱조리는 드디어 명사수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지옥 훈련을 걸치면 너도 나도 다 명사수가 될까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이 첫째는 그 지옥 훈련을 당해낼 수 있냐 없냐가 문제고 또 둘째로는 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데요. 이제 짱조린이 사격 솜씨는 이 난다긴다 했지만 하지만 이 아직도 밑바닥에 쫄개 군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이 짱조린한테는 큰 문제까지는 안 됐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일본 놈들을 쏴 죽여야 하는데 이 기회가 도무지 오지를 않는 게 그게 더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을 비롯한 이 100명의 정예 사격수는 중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었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 매개 군에다가 배치한 저격수 역할이었죠. 짱조린이 속해 있는 군대는 안동이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안동은 예전에 쓰이던 지역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려녕성에 위치한 단동시죠.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조선과 제일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데요. 짱조린이 속했던 군대의 임무는 무기고를 지키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맨날 후방에서 무기고나 지키는 거는 짱조린이 스타일이 아니었다는데요. 하여 몇 번이고 이 최전방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위쪽에 요청을 했는데 이 고층 간부 놈들은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 무기고도 엄청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짱조린은 맨날 일본 놈들과 그 붙을 날짜만 거의 기다리면서 자신이 사격 실력을 갈고 닦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난시에서는 어디로 가나 다 이 마적대 놈들이 살판치고 있었다는데요. 이 단동시에서 활약하는 건 라오라이호라는 두목이 이끄는 이 마적대였다고 합니다. 이 라오라이호는 겁대가리가 없기로 소문난 놈이라고 하는데요. 왜냐? 뭘 달달한 게 건질게 있으면 그게 관군이고 뭐고 그냥 막 덮쳐드는 놈이라고 합니다. 이 놈은 전에도 관군
여러분들이 식량 창고도 한번 털었던 놈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이 더 컸답니다. 글쎄 이번에는 청나라 관군이 무기꽃을 받은 거였죠. 러라이하우는 이미 이곳 무기꽃을 눈독 들인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하여 이 상황을 잘 살펴봐라고 정찰병을 보내놨는데 드디어 돌아오는데요. 보고 두목님, 이 무기꽃에는 청나라군 한계련대인 대략 150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꽃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들은 거의 500명을 중무장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무기고요. 그러자 이 러라이호는 눈을 반짝 뜨는데요. 아 그래? 하, 그거 좋다야. 그거 따끈따끈할 때 누기 건드리기 전에 우리 빨리 가서 먹자. 야들아, 애들 집합시켜라. 예? 예? 그러자 이 밑에 놈들은 당황하는데요. 두목님, 저희 애들을 다 합해봐야 50명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 중무장한 청나라 군사 150명과 싸운다는 거죠? 그러자 러라이헌 하하하하, 그것들이 뭔데? 그 청나라 군사 놈들이 뭐 군대에 속하냐? 어? 걔네는 우리를 위해 이 총이나 보관해주는 허수아비들 뿐이다. 우리가 총을 몇 발만 쏘게 되면 아주 정신을 잃고 도망치는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지. 잠만 말고 애들 집합시켜라. 이 50명이 마적대들은 150명이 청나라 군대를 상대로 하여서 강도질을 벌이게 되는데요. 러라이허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주 시퍼런 대낮에 그 무기고로 조용조용히 접근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애들을 이 은폐시킬 수 있는 장애물들을 찾아서 쭉 일자로 이 매복시켰다고 합니다. 이어 다들 자리를 잡자 함께 그냥 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이 보초를 서고 있던 대여섯 명의 보초병들은 대뜸 그 날아오는 탄약들에 의해 즉사를 하는 거였답니다. 어? 뭐야? 이거 대체 어떠한 놈들이 우리인데 총질하는 거지? 혹시 일본 놈들인가? 그래! 일본 놈들이 아니고 누가 우리인데 총질하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다! 빨리 도망쳐라! 와! 하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 한 놈이 도망을 치자 잇따라 다들 그냥 와! 사람 살려라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요. 마침 그때 이 보초탑 위에 서 있었던 짱주얼린도 면바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아직 우리 앞에 최전선이 남아있는데 놈들이 그걸 뚫고 들어왔다고? 그래! 어차피 잘 되네. 네, 이놈들 그냥. 네, 이 다른 놈들은 다 뒤로 막 도망을 치는데 짱주얼린 혼자서 막 앞으로 헤집고 나가는 거였답니다. 이 짱주얼린은 저격하기 좋은 담장을 차지하고는 이 소총을 척 조준을 하면서 이 사격할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뭐야 저걸? 이 짱주얼린이 눈에 들어온 건 이 노란색으로 쫙 차려입은 일본 군복이 아니라 뭐 별하별 꼬라지로 차려입은 놈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야들아, 저거 일본 놈이 아니라 마적대다. 다들 도망가지 말고 자기 위치나 잘 지켜라. 짱주얼린은 도망치는 관군들한테 외쳐대면서 그 마적대 놈들한테 땅땅 하고 날리는데요. 어? 그제야 관군들은 이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로 돌아보는데요. 네, 근데 이 짱주얼린이 땅땅 하고 쏠 때마다 그 마적대 놈들은 한 놈 두 놈 꼬꾸러지는 거였답니다. 그 지옥이 특훈을 받은 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다들 막 도망칠 때 그 중에 한 놈이라도 냉정하게 맞받아치게 되면 또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 짱주얼린이 사격 솜씨를 보자 관군들은 한 놈 두 놈씩 그의 곁에 남아있으며 마적 놈들과 맞서 싸우는데요. 그렇게 도망치던 관군들까지 합세해서 러라이허 마적대 놈들을 보기 좋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러라이허를 비롯한 31명의 마적대 놈들이 이 총에 맞아 죽었고 무기고를 지켜내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 소식은 이 층층이 윗선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 소식은 마위 군 대장군이 귀에까지 들어가는데요. 그 당시 청나라 군대의 대원수는 이 예즈차우였고 마위 군은 육군 대장군 이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 무기고가 마적대 놈들한테 먹힐 뻔했다고? 아하, 그것도 개망신당할 뻔했네. 잉슝 추사오년이라고 역시 영웅은 소년에서부터 나는구나. 이러한 인재는 특별히 배양해야 된다. 야들아, 짱주얼린 이놈을 특급 승진시켜라. 그렇게 짱주얼린은 일개 말단 병사로부터 싸우장으로 임명되는데요. 여기서 싸우장이란 건 중국의 련장과 같은 건데 수하의 150명이 군대를 거느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관직이 너무 높은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이 짱주얼린이 이제 군에 입대한 지 얼마나 됐죠? 벌써 이렇게 군관까지 올라가다니 대단한 거죠. 짱주얼린은 싸우장의 옷을 척 갈아입고 이 벨트도 군관들 거로 척 바꿔매는데요. 이어 기나긴 소총을 확 버리고 이 권총을
옆구리에 딱 차는데요. 비록 양어머니한테서 받은 권총과는 비기지도 못하겠지만 그 쓰레기 소총보다는 많이 낫겠죠. 그러면 이제 청나라의 조그마한 군관으로 된 짱조리는 그의 소원대로 이 일본 놈들을 겁나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